이른바 공사장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경찰은 어제 이 이사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. 홍혜영 기자입니다.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을 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인천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공개된 영상에는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직원의 팔을 잡아 끌거나 밀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경찰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일부가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이 이사장이 입건되면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